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세차게 가을비가 내리더니 이제 제법 많이 추워졌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다녀온 고길이 신상카페 오아스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마지막으로 가을을 즐기려는 분들이 많았는지 차가 너무 밀려서 멀리 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카페를 찾다가 신상 카페인 오아스가 생각났어요. 오아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고기동 먹자골목 끝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 길이 험한데 곧 2차선 왕복도로로 재정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페에 도착해보니 외관부터 독특하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니 먼저 거대한 기계가 보였어요. 이 기계 때문인지 카페라기보다는 연구실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도 모두 심플하면서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을 가진 것들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재가 아닌 미래의 카페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식물을 심어넣어서 식물들이 삭막한 분위기를 중화시켜줬어요.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과 2층에 좌석이 놓여있었고 3층 옥상에도 실내 좌석이 있었어요. 카페 구경을 마치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가서 음료와 빵을 골랐습니다. 음료는 에티오피아 원두의 핸드드립 커피 한 잔과 아이스라떼를 주문했어요. 라떼가 오아스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와 곁들인 디저트 종류는 다양하지 않았지만 모두 맛있어 보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카페에서는 흔하지 않은 에클레어를 골랐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커피 내리는 것을 구경했어요. 핸드드립은 아니고 기계가 내려주는 것이더라고요. 사람이 내리는 것보다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층 안쪽에는 거대한 로스팅 머신도 놓여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원두로 내린 커피는 제 입맛에 연해서 아쉬웠지만 맛 자체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커피향이 너무 좋았어요. 라떼는 시그니처 메뉴답게 엄청 맛있었습니다. 우유의 고소한 맛과 감칠맛 같은 것이 느껴지고 원두가 우유랑 아주 잘 어울렸어요. 다음에 가도 라떼를 먹을 것 같아요. 오아스에 방문하면 라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드려요. 에클레어는 슈크림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슈크림 바깥쪽의 빵이 생각보다 두꺼워서 조금 아쉬웠어요. 오아스에서는 음료를 주문하면 시음잔을 주거든요. 이 시음잔을 가지고 2층에서 주스와 커피를 마음껏 시음해 볼 수 있어요. 오아스에서는 주스도 직접 착즙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 보았던 큰 기계가 주스를 착즙하는 기계더라고요. 주스는 망고, 레몬, 당근, 사과, 오렌지 등 과일과 채소를 다양한 조합으로 함께 착즙해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모두 맛보았는데요. 다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가 마음에 들어해서 한 병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오아스는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음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시음하는 공간을 만들어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아스는 용인이나 분당에 거주하는 분들이 가끔 찾아가면 좋은 카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